할렐루야. 7월 30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이상적인 생각. 자신이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흙수저의 삶, 그리고 몸도 아프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유 병신, 어유 바보, 병신이야, 무지한 말, 무식한 말을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의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네가 눈을 뜬 것은, 네가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이 보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하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렵고, 부자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낮은 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흙수저니까 겸손하겠지, 천만의 말씀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긴다는 것,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올림픽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메달, 어떤 사람은 예선 탈락. 누군가 예선 탈락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실력이 최고구나. 아니요, 실력이 최고가 아닌데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1위가 금메달을 못 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금메달 따는 사람 교만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최고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어, 아니라고. 최고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천운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 천운이 임했기 때문에, 천운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있었다는 거죠. 화살을 당기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서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길 때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할 것이야? 평소에
널 쳤는데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실력도 뛰어난 것도 있지만 상대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직장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렇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이런 삶 자체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누군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아유 내가 이런 집에서 아유 누군가는 그 집에 들어오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며 정성을 쌓고 정성을 쌓고 정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눈물로 호소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수천만은 1억을 들어가면서 억을 투자하면서 억을 지불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지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흙수저의 삶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인 몸으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흙수저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성공하는 게 낫지 금수저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망하는 게 낫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 좋은 거지 뭐. 지금 금수저야. 지금이 좋아. 뭐 인생 말년, 인생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생각.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최고 이상적인 생각은 최고 이상적인 생각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책을 왜 봅니까? 알기 위해서 알잖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동시성의 역사니까 동시성의 역사를 감행하시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만 달라질 뿐입니다.
꽃이 질 뿐이고 과일이 열매가 열릴 뿐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꽃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만 좋아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낙이 있는 것이고 먹을 때는 또 어때요? 또 나름 낙이 있는 것이고 음식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대로 낙이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 하는 대로 낙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게 끄들라 무조건 아멘해야 합니다. 아는 자들은 알고 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아 이럴 때구나 알고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멘해야 돼요. 절대 반기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짜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출애굽을 하라 합니까? 신광야에서 살아라고 합니까? 가나안 정복해서 싸우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시받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가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받았다고? 어 뭔데? 이야기해봐. 야 그거 이미 그 땅끝까지 가 있어.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가 있어. 어? 뭔 소리 하니? 라고 해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 중심이라는 거 아세요? 중심. 중심. 중심은 곧 생각이요. 그 마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듯이 마음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듯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위치에서 하늘의 뜻을 알고 중심을 딱 잡으면 그냥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꼭 그 땅에 가야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땅에 가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태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몫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몫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중심을 잡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그 자기 집 해가 지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맞지요?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처럼 다 자기 그 뭐랄까 그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네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나? 이미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다 지나고 지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로나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해 주고 화합하고 서로 화친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처소에서 이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생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주 이상적인 땅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상적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음을 먹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